자, 일단은 제가 말씀을 드리는데, 일단 아버님, 하나 물어볼게요. 혹시나 집안에 불당을 지어놓고, 예. 부처님 전에 공을 들이시는 분이 누구예요? 옛날에 어머니 계실 때 불당은 안 지어놓고 네. 공은 많이 공을 드렸어요. 많이 예. 드시고, 옛날 할머니 때도 그렇고. 그렇죠. 이 집안 자체가 공출이 굉장히 많이 들어오고 공을 들인 그게 표시가 많아요. 예. 거기다가 불신도 굉장히 깊었던 예. 집안이고요. 부처님 전에 말 그대로 이제 우리가 보시도 하고 공양도 올리고 그리고 부처님 전에 뭐 대우도 많이 하시고 그리고 나름대로 집안에서는 집에서 나름대로 가정 우리가 가정 칠성이라 그러거든요. 예. 가정 칠성이라서 칠성을 많이 섬겼던 집안인데다가 예. 그랬던 집안인데 그 공이 지으면 되는 싸그리 무너지고 없다 그래요. 예, 지금 우리 때부터는 뭐, 안 받드는 이가 하니까, 없다 그러고 예. 그리고 지금 당대에서도 보게 되면은 이 신주단지를 모시다가 누가 없앴어요? 저요? 예. 저는 옛날에 한번 모시기는 모셨는데, 뭐, 예. 이사 다닌다 어떻게 됐는 몰라. 그죠? 예. 시주단지를 모셨다가 지금 시주단지가 없어 졌거든요. 예. 그래서 모신 흔적은 있으나 이거를 태송을 했거나 해양을 시킨 흔적은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시주벌절이 너무 많이 들어와요. 가정의 칠성에 벌절이 많이 들어온단 말이야. 우리처럼 뭐 신을 받아야 돼서 신의 벌절이 들어오는 것이 아니라 가정의 칠성이 무너지고 가정의 칠성을 이거를 너무나도 그냥 멋모르고 안일하게 생각하고 그걸 없애버린 죄가 너무나도 크다 보니까 아버님도 또한 그렇고 내 밑에 세대. 내 밑에 세대는 누구겠습니까? 자식이 예. 됐죠. 자식의 세대들도 그렇고, 지금 현재 돌아가는 것이 너무나도 깝깝하고 답답하다 그래. 예. 뭔가가, 가는 걸음 자체가 우환이 너무 많이 끼어요. 아시겠어요? 예. 지금 아들 있으세요? 아들 둘이십니다. 아들 둘 있죠. 예. 이 아들이 있는데, 이 아들 둘을 들여다보기에는 한 놈은 그래도 지 앞가림은 해.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뭐잘돼 있어서 대성해서가 아니라 그래도 잘하니 뭐하니 해도 지 앞가림은 하는 놈인데 한 놈은 세워라 내워라야. 예. 아무것도 안 하려고 든다고. 아닙니까? 뭐, 둘이 다 그래요. 예. 둘다 그런데 한 놈이 또 유달씨 더 그래. 예. 재고 못 먹고 사는 것밖에 못해요. 예. 아무것도 안 돼. 우리 아버님 또한 가정을 꾸리고 산다 하더라도 이 가정이 올바르게 가지를 못해요. 지금 부인 계세요? 없어요. 없죠. 예. 부인 이별을 하셨어요? 아니면 사별을 하셨어요? 이별했어요. 이별을 하셨어요. 일찍이 조금 이별을 하셨어요? 예. 그죠? 예. 자식을 놓고 내가 봤을 때 부인이 자식 건사를 안 했던 걸로 보입니다. 예. 그러다 보니까는 있으나 없으나 내가 이 자식을 이때까지 키워오고 가까워 와야 된단 말이야. 예. 그리고 내가 타고난 팔자 이 집안에는 칠성의 바람이 너무나도 많이 불어드는데 내가 칠성의 그런 공줄이 많기 때문에 칠성을 받들지 않게 되면은 이 집에는 뭐 먹는 것도 그렇고 입는 것도 그렇고 재산을 증식하는 것도 그렇고 모아지거나 다독여지지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내가 인생 살이 살아오는 데 있어서 고생은 많이 한 세월이지만은 사연이 많아야 되고 내가 사연 많고 고생을 한 만큼 뭔가 이루어지거나 받들어지는 게 없단 말이야. 그죠? 그래서 아버님이 지금 현재 나이는 들었다지만은 이 나이를 먹고서도, 참, 앞앞이 한다 한다를 걱정을 하고 사셔야 돼. 그죠? 그러니까, 자, 아버님. 살아온 세월은 저보다는 아버님이 살아온 세월이기 때문에 아버님이 더 잘하시는 거고. 그죠? 사람은 살아가는 데 있어서 지금 현재를 어떻게 갖고 가야지 미래를, 그죠? 실수가 없게끔. 가져가야 되잖아요. 그죠? 우리 아버님은요, 절당에도, 부처님 전에도 공을 많이 들이셔야 되고, 이렇게 만신내 집에 오셔서, 만신내 집에서도, 초하루 공양이다, 뭐다 받들면서 공을 들이시면서, 조그맣게나 소소하게나, 이 시준 공양을 좀 제대로 받드셔야 돼요. 그래야지 뭔가가 우리 자식들도 마음 안정을 하고, 뜻 안정을 하고 살아가고, 아이들도 해야 될 시기도 분명한데, 혼사의 문도 없단 말이야, 지금. 그렇잖아요. 자기들도 하루하루 먹고 살기가 바쁘기 때문에 혼사도 힘들어. 일궈놓은 게 없으니까. 아버님, 이런 데좀 보러 다녀보셨어요? 뭐 가끔 답답할 때 아무 시 와요. 그죠? 예, 자주 안 가도. 어머님이 해왔던 세월이 있다 보니까 본게 있으니까 무시는 못하고 사셨을 거고. 그죠? 근데 보러 가게 되면 그다지 명쾌한 답이 없을 겁니다. 뭐 구타는 소리밖에 더 해? 맞아요.
그죠? 예. 예. 저 역시나 마찬가지예요. 원인 없는 결과는 없어요. 예. 원인 자체가 받들던 공이 끊어지는 데다가 나 역시도 그 공을 계속 이어가야 되는데 받든다고 받들었지만 그 벌을 지어놓는 데다가 일단 그 벌부터 사해를 하셔야지 사해야지 내가 조금 뭔가 갖고 가는 데 있어서 내가 하는 만큼 조금 더 오를 수가 있어요. 근데 많이는 안 해도 그것도 몇 번 해봤는데요. 별로 뭐 자 구슬 하는데요. 네. 사람들은 그래요. 나 구슬 몇 번을 해봤어요. 그만큼 했으면 됐잖아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데 네. 굿도요. 굿다운 구슬 해야 됩니다. 굿도 굿다운도 물론 빌어주는 만신들은 잘 되라고 빌어줍니다. 하지만 그 역량이 다 틀리겠죠. 네. 물론 그렇다고 해서 제가 잘났다는 건 아니에요. 네. 굿도 내가 생일이기 때문에 내가 생일이라고 생일상 받잖아. 네. 그죠? 목시라는 게 다 틀려요. 귀신들도 그 목시를 정확하게 찾아야 돼요. 한 많은 조상, 원 많은 조상, 애 많은 조상들 그거 풀어주는 굿을 하는 게 아니라요. 예. 이때까지 하셨던 굿은요. 예. 조상 대우의 굿이야. 분명히 그랬을 겁니다. 그런데 이 집에는 그 조상 대우를 하라는 게 아니라요. 한 많고 원 많고 부모 조상이다. 애착이 많고 내가 왔다. 내 부모가, 내 어머니가 와가지고 불쌍한 내 새끼야. 이게 아니에요. 이런 굿을 하라는 게 아니라 내 할머니 때부터 내 어머니가 받들던 그런 신명들 풀어주고 알아주고 내가 지어놓은 죄를 벌 푼다 그래요. 벌을 푸는 곳을 하셔야 돼요. 예. 신명 대우를 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하고 나야지 그게 되어야지 일단은 대주님께서 뭔가를 구슬하고도 한 뽐새가 있고 그리고 나는 살아온 세월이지만 우리 자식들은 살아가야 되는 세월이야. 그렇죠. 그죠? 예. 그래야지 나는 나지만 우리 자식들이 빨리 안정을 해야 될 거 아닙니까? 우리 아이들이 안정이 되고 뭔가 이루어지는 데 있어서 빠르다는 거야. 지금은 뭔가를 해도 내가 사러 내가 물려줄 게 없어서 가난대를 물려주냐고. 그죠? 예. 우리 아들이 그렇단 말이야, 지금. 예. 나와 살아온 세월이, 우리 아들이 지금 살아가고 있는 세월들이 나와 살아온 세월과 별반 다르지가 않다는 거야, 지금. 예. 그죠? 예, 맞아요. 그게 똑 닮으니까 내가 더 불안한 거야. 그리고 우리 아이들이 보게 되면은 그래도 나는 열심히 산다고 살았는데 좀 열심히가 안 되는 것 같아서 보고 있으면 답답해. 예. 그죠? 예. 내 자식들이 참 뭐냐면은 닥치는 대로 일을 했으면 좋겠고 잠 안 자고 일을 했으면 좋겠고 그러다 보면은 좀 나을 것도 같지만은 딱 거기까지만 하니까 자식들이 참 뭔가 마음의 중심을 잡지를 못하고 거기까지만 하니까 그것도 답답하단 말이야. 우리 대주님께서. 그지? 예. 그러니까 그런 마음 안정을 시키는 것도 어떠한 이제 그런 기운들이든지 이런 부분도 분명히 필요하다는 거야. 응? 그리고 대주님, 자, 보세요. 우리 대주님 같은 경우에는, 내 문서가 없다 그래. 예. 내 문서. 내 문서라는 건 뭐겠어요? 내 땅이 되든, 예. 내 집이 되든, 어? 내 게 없단 말이야. 예, 맞아요. 그러니까 뭔가가 내 문서가 없고 안정이 안 돼. 터주를 두고 집안 자체가 내가 거주하는 터전을 두고도 마음이 안정이 안 되고, 응? 그래서 늙어 죽기 전에, 내가 더 늙기 전에 내 집 한 칸이라도 마련하고 싶은 마음도 많으실 겁니다. 응? 근데 뭐 이제는 뭐 틀렸지요. 그러니까 그때 그런 마음은 굴뚝 같으나 지금 현재 현실이 그렇게 받들어주지가 않으니까. 예. 그리고 4년, 5년 전에는 분명히 그런 기운도 있으라 했지만 그때는 예. 금전 실수가 또 따라를 했단 말이야. 예. 있는 돈을 까먹으라 했다고. 예. 안 그러셨어요? 뭐 어차피 뭐 돈 조금만 오면 나가뿐 그래요. 그렇죠. 예. 그래서 제 3-4년 전에 또 금전적인 실수 같다는 그때 그 조금이라도 있는 돈을 가지고 작은 문서라도 뭐 이제 뭐 주택공사에 뭐 우리 그거 뭐지 그거라도 해가지고 단칸방이라도 마련하라 그랬지만 그때 금전적인 실수가 또 들어오므로 해서 또 그 기회도 놓치라는 격이고 예. 자 아버님 현재와 미래가 더 중요하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죠. 예. 지금 현재는 조금 그런 거를 좀 벗겨내시고 또 우리 아버님께서 내년이 되게 되면 그래도 운대가 조금 있어요. 예. 운이 좀 돋아오릅니다. 왜냐면 지금 일을 하고 계시죠? 일 안 해요. 일을 안 하고 계세요? 안 한 지 몇 년 됐어요. 몇 년 됐어? 예. 왜냐면은 이 지금 현재 올해 같은 경우 올해 8월달 지금 현재 8월달이잖아요. 그죠? 8월달 예. 지나고 9월달 넘어가고 11월달 요때 되게 되면 우리 대주님께서 조금 일하고 예. 일에 변동이 들어온단 말이야. 예. 일에 대한 변동. 그러면은 일을 하고 있어도
이동수가 들어와 있는 거고, 일을 하지 않는다 그러면 내가 일을 시작하는 시점이 들어온다는 말이에요. 네. 응? 그래서 11월 달, 음력 11월 달이 되게 되면 11월이 언제겠어요? 올 완전히 하반기가 되는 내년 초가 되겠죠. 네. 그죠? 그 시기가 되게 되면은 내가 내 직장, 직업이 생기는 게 들어와 있어요. 근데 뭐 그게 뭐 젊은 아이들처럼 뭔가 뭐 진로가 정해져 이게 아니라요. 하다못해 허드는 일이라도 내가 뭐냐면 월급이라도 받을 수 있게끔 내가 네. 일을 해서 녹봉을 받을 수 있게끔 할 수 있는 일이 생긴단 말이야. 응? 그러니까는 지금은 뭔가를 하려고 해도 조금 마음처럼 되지는 않을 겁니다. 지금 뭐 하도 못 하고 네. 허리 무릎이 아파서. 네, 그건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네. 그래서 11월달, 1월달 요 시기 때 그때 좀 알아보시고요. 그리고 건강을 지금 먼저 말씀을 하셨지만 건강을 두고 봤을 때에도 우리 대주님께서는 이 건강 자체가 이미 10년 전부터 건강이 예. 꺾어져라 그랬어요. 10년도 더 됐어요. 예, 그 전부터. 근데 보세요. 그 전에도 아픈 가세는 있었지만 움직이기는 움직였단 예. 말이에요. 일하고는 했지요. 그렇죠. 예. 움직이긴다 움직였단 말이야. 예. 하지만 딱 10년 딱 들어서면서 내 몸뚱아리가 되게 버거워요. 예. 그때부터 버거워요. 버겁고 4, 5년 전부터 내 몸이 진짜 이제는 감당이 안 됩니다. 그때부터 이제 일을 손을 놔보니까 네. 더 하지요. 네. 그때부터 4, 5년 전부터 내 몸뚱아리가 내가 이제 어떻게 건사를 할 수 없을 정도로 몸이 네. 많이 망가지셨을 거예요. 네. 근데 이거를 빨리빨리 원래 고쳤어야 되는데, 이 고질병을 빨리빨리 고치셨어야 되는데, 네. 이거를 그냥 너무 무기나고 하루 밥비 먹고 사는 데만 급급하다니까 내 건강을 돌보지 않는 그게 너무 크다 그래요. 그것도 그렇고 딱 아파서 네. 일을 못하게 이렇게 만들어 보면은 그걸 뭐 수술을 하든지 일하는데 또 뭐 약 먹고 뭐 물리치료 조금 하고 나면 또 움직일 수 있고 이러니까네 여지껏 이제 이렇게 나온 거예요. 왜 뭐 움직일 수 있고 하는데 그걸 그때 병원에 가가지고 정밀 검사를 하고 조금 이제 건강을 돌봤다면 내가 좀 더 그거에 대해서 조금 뭐냐면 인지를 빨리 좀 깊이 있게 심각성 있게 그치. 그렇게 생각을 하셨다 그러면 이만큼까지는 안 됐다는 말이야. 예, 맞아. 근데 지금은 뭔가를 하려고 해도 예후가 좋지 않은 것 같고, 예. 응? 병원에서는 어떤 방법이 없고 퇴행성 관절염이라 그런 소리가 또 나 같이 나오니까, 예. 응? 그것도 힘들단 말이야. 수술하는 것도 다 정답은 아니게 되어버렸단 말이야. 예. 지금은 그 전에 수술해서 고칠 수 있는 병들이 놔둬놓아 버리니까 그 병세가 더 악화돼서 수술하는 것도 정답이 아닙니다라는 소리도 나온다고. 예.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손수술가 없는 거지. 그러니까 제가 하는 거는 11월달, 12월달 이렇게 1월달 이때 시기가 되게 되면 어? 내가 그러잖아. 뭔가 딱 부러지게 뭐 어떤 근사한 일은 아니다 하더라도 소소하게 그만 내가 잠깐 좀 놀기 삼아 할 수 있는 일, 잠깐이라도 용돈 벌이라도 할 수 있는 일들이 있으니까 그때 한번 운대를 보고 좀 움직이시는 것도 나쁘진 않아요. 예. 아시겠죠? 예. 어? 그리고 뭐 특별한 건 없습니다. 아버님이 뭐 살아온 세월 자체가 원체 고생 많은 세월이라서 이제 뭐 하루하루 시간만 보내는 거지요. 그렇죠. 애들이나 이제 뭐 여자 만나 가지고 지금 가정 이루고 살면은 그걸 끌어서 이제 만족하는데. 근데 우리 애들이 연애에 대해서 별로 그렇게 심각성 못 느껴요. 네. 어? 여자를 만나려고 생각 들지를 않아. 아니 큰 거는 한 12년 넘게 살다가 헤어졌어요. 헤어졌는데 그러니까, 이제 뭐 돈이 있어요. 요즘은 돈 없으면 장가도 못 가잖아요. 그렇긴 하죠. 근데 예. 돈 없어도 장가 가는 놈들은 잘 가요, 아버님. 그게 이제 지 전생에 인연이 있었으니까. 그렇죠. 그런 거고. 개뿔 없어도 장가 잘 갑니다. 근데 제가 얘기했다시피 우리 아들내미가 뭔가가 뭐 이뤄놓은 것도 있어야 되겠지만 그런 것도 없는 데다가 지금 현재 상태를 보면 우리 아들 두 놈이 어? 이 두 형제가 이 여자에 대한 이런 그게 없어요. 별로. 상태가 지금 현재 상태가 그래요. 굳이 연애를 해야 되고 여자를 만나야 되고 이런 에너지 소비하고 싶은 마음이 별로 없어요. 그러니까 조금 아직은 때가 아니라고 볼 수가 있죠. 지금 이제 때가 뭐 장가 못 가는 거지요. 근데 이제 아들내미들이 나이가 그렇게 젊어 보이지는 않거든요. 큰 건 41살이고 그러니까. 적은 거는 38살. 그러니까 젊어 보이지는 않습니다. 네. 근데 이제 결혼하기에는 조금 늦은 나이기도 한데 결혼 못 하지는 않을 거예요. 우리 큰 놈은 43세 때면 또 여자가 있어요.
인연이 있겠습니까? 예, 인연이 있지만 면사포를 쓰는 게 없어요. 미안하지만. 면사포야 뭐 쓰든 말든 뭐 요즘 뭐 다 그냥 다 사는 사람들 네, 많잖아요. 우리 큰아들놈은 여자는 있기는 하나 혼례를 올리고 혼인식을 하고 이런 게 없어요. 그냥 사는 여자가 있고 뭐 이제 법적으로 뭐 네. 아내라고 이건 있지만 그거는 없지 싶어요. 그리고 둘째 놈도 지금은 아니지만 둘째 놈이 마흔둘이 되게 되면 어? 둘째 놈도 네. 결혼이 될 겁니다. 둘째 놈은 근데 둘째는 지금 영상 여인인데 띠동갑인데 지금 같이 살고 있거든요. 그런데 연상으로 띠동갑? 예. 그러니까 여자가 50 되는 거지요. 대단하시네요. 그런데 그게 오래 가진 않을 것 같은데. 네, 한 지금 2, 3년 됐어요? 아니 이제 한 2년, 1년 조금. 1년 조금. 예. 그래서 2, 3년 동안에 2년은 돼요. 예. 2, 3년, 2년은 됩니다. 지금 1년 조금 넘었다고. 예. 그러면 올해 내년 하반기, 내후년 초 이렇게 되면은 조금 이별 수가 들어 있어요. 근데 뭐 여자를 그거 할래 해도 지금 뭐 결정이 나야 뭐 떨어져야 여자를 만나든지. 그러잖아요. 42. 그러니까요. 42. 올해 38이라며요. 네. 42 되게 되면은 혼사라든지 혼인이라든지 이런 게 들어있다고. 네. 근데 지금 그분과는 혼인의 혼사 이거는 보이지는 않아요. 근데 상대방이 뭐 띠동갑이라고는 하나 사람이 나쁜 사람은 아니에요. 예, 착해요. 예, 사람이 나쁜 사람은 아닙니다. 예. 그리고 그분 자체도 사연은 많아 보이고요. 예. 고생이 많았던 사람이거든요. 그 뭐 어쨌든 간에 뭐 살려고 노력을 하고 예. 자그마한 사람이 그래요. 예. 그래서 이제 뭐 나이가 쉬운이라고 하지만 쉬운처럼 보이지는 않아요. 예. 좀 애띄어 보이기도 하고. 자그마하게 그래요. 예, 예. 그러니까 외모도 많이 애띄어 보이기도 하고 나이에 비해서 애띄어 보입니다. 그리고 사람은 좋기는 하나 아무래도 이제 아버님 입장에서는 예. 좀 그렇긴 하죠. 그죠? 아니, 뭐 자식만 없으면은 예. 뭐 둘이 뭐 삶은 또 어때요? 요즘 뭐 나이하고는 관계 없잖아요. 그런데 이제 여자 측에서 이제 아들이 있으니까네 지금 뭐 군대 갔다가 뭐 온다 커든가 뭐 그러대요. 그러니까 이제 그것 때문에 문제지. 와 그렇고 아무래도 여자가 이쪽에는 자식이 없고 그쪽에는 자식이 있어 뭐 그 신경만 쓸 거 아닙니까? 나이가 이제 들수록. 그렇진 않아요. 근데 뭐 저거 둘만 잘 산다 그 뭐 요즘은 옛날하고 틀려 가지고 뭐 꼭 2세가 필요가 없거든요. 그렇죠. 맞아요. 예. 그러니까 뭐 나이도 또 숫자에 불과하고 저거 둘이만 뭐 오손도손하게 되게 오픈 마인드시네. 예. 잘 살면 되는데 근데 그게 이제 애들 때문에 싸움이 안 생기겠나 이제 그런 생각 좀 하죠. 아유 뭐 애 다 컸는데 뭐. 다 커도 이제 아들내미 뭐 하다 못해 가게를 하나 한다 하면은 엄마가 뭐 둘이서 새가 빠지게 버려가 보태줘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제 그런 문제들 어떤 거. 뭐 첫째는 돈 문제지요. 그렇겠죠. 예. 지금 그렇다 해서 지금 이제 둘이가 같이 사는데 이제 상황이 좋은 상황도 아니고. 예. 그죠? 그렇긴 하지만 근데 그렇게 길게 갈 인연은 못 돼요. 그래서 근데. 지금은 없이 혼자 살면은 또 방황하잖아요. 남자 그쵸. 술 마시고. 그러니까 없는 것보다는 안 낫겠나 싶어서 저는 뭐 얘기 안 해요. 지금만 네. 좋다 그 뭐 그거보다 더한 인연이라도 저는 뭐 허락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죠. 예. 저 가지지 못한 죄라 이게 예. 어떻게 보면 예, 그죠 아버님. 예. 뭐 또 못 가졌다고 해서 아이들한테 내가 이래라 저래라 못할 이유는 없지만 우리 아버님이 원체 고생을 하고 내가 살아보니까 인생 덧없더라. 뭐 이래도 안 되고 저래도 안 될 때는 안 되는 거고 될 때는 되는 거고 그 이치를 너무 깨닫으시다 보니까 자식한테도 이렇게 관대해지신 것 같은데 네 그래 안 하면 또 어쩔 수도 없고요. 그렇지 맞아요. 예. 그래 안 하면 내가 뭐 제사라도 많이 버려놨다가 뭐 물러주고 뭐 하면 되지. 그렇지. 근데 그거 저것도 아니잖아요. 그렇죠 맞아요. 그래서 이제 우리 둘째 놈 같은 경우에는 지 알아서는 그래도 합니다. 네. 우리 첫째 놈이 문제라서 그렇지. 큰 것도 뭐 하기는 하는데 술로 너무 좋아해서. 그러니까 그러잖아요. 우리 첫째 놈이 문제라서 그렇지 우리 둘째 놈은 그래도 첫째 놈에 비해서 걱정은 별로
덜합니다. 예. 예. 응, 그죠? 예. 그러니까 뭐 그것 또한 자기 인생이라고 생각을 하고 좀 이제 아버님께서 아들 위해서 좀 그렇게 생각을 하신다 그러면 일단은 아버님 말처럼 뭐 방황을 하지 않고 그래도 옆에서 여자가 얘가 챙겨주지 못하고 엄마가 있어서 엄마가 챙겨주지 못하는데 예. 그래도 옆에 엄마처럼 응? 연인처럼 예. 응? 그렇게 챙겨주는 것 자체로 고맙게 생각하시고요. 뭐 나이 많은 게 죄는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죠? 그리고 뭐 저희끼리 좋다는데 살 때까지 살아라 하고 그냥 내버려 두세요. 그렇다 해서 여자가 너무나도 안 좋은 여자고 진짜 해를 하는 여자고 이 새 사상이 이상한 여자들도 많잖아요. 예. 그런 사람은 아니에요. 여자도 살려고 노력은 많이 해요. 예, 예. 뭐든지 사람은, 일해가지고 막 맞아요. 그러니까 그분을 봤을 적에 정말 아닌 사람 같으면 당장 떼내세요. 저 이거 뭐 말려야 돼 이렇게 얘기하겠지만 그게 아니라 그분도 그 여자분을 봤을 적에는 제가 봤을 때는 사람이 참 좋아요. 좋은 사람이에요. 네, 맞아요. 좋은 사람이고 그리고 좀 이제 우리 아들내미를 이제 이렇게 안으려고 하는 부분들이 많고 네. 그리고 우리 둘째 놈이 왜 그렇게 나이 많은 사람이랑 자기도 생각도 못했던 사람이랑 이렇게 살고 있냐 그러면 엄마에 대한 맞아요. 이게 너무 강해요. 큰 것도 그렇고 작은 네. 게 더해요. 예. 네. 그래서 이 엄마에 대한 이제 그리움과 모성애가 모성애 네. 이게 이제 우리가 이제 결핍증이라 그러죠. 예, 예. 그게 조금 많아요. 우리 예, 둘째는 맞아요. 특히나. 예. 그러다 보니까는 이제 나이 많은 여자들한테 자기를 더 돌봐줄 수 있는 사람한테 마음이 더 갔을 겁니다. 예. 근데 작은 게 저 딸이 하나 있거든요. 네. 있는데 이제 여자가 데리고 가버렸어요. 네. 혼신고도 안 하고 이제 애는 엄마 성으로 이제 은퇴가 있지요. 있는데 걔는 언제쯤 되면 뭐 지금 막 하고 계속 살란가 그라인 뭐 제가 아버지 찾아가 올란가 찾아서 온다고 얘기하기보다는 소식이 온다고 얘기를 해야 되겠죠. 왕래를 한다고 얘기해야 되겠고. 근데 뭐 혼신고를 안 해놨을까네. 이제 지금 앞으로 대가 있거든요. 그러니까는 우리 아들이요. 네. 그 딸아이가 아빠랑 살래, 아빠랑 그거 뭐지? 아빠 곁에 있을래 이렇게 오는 건 없어요. 그렇게 오는 건 없고 연락이 온다거나 연락이 오면서 조금 왕래를 한다거나. 물론 뭐 커가지고 왕래만 하면 뭐. 네, 그런 거는 있습니다. 근데 그 왕래길도 깊지가 않아요, 아버님. 내 자식이긴 하나 내 자식이 아닌 거예요. 그 물론 정이 안 들었으니까 키운 네, 정이 없으니까 네, 그래서 큰 기대는 안 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건 뭐 우리도 기대 안 하고 지도 기대는 안 하는데 네. 그 이제 성을 바꾸려고 하니까네 네. 여자가 이제 또 양육비를 달라고 그러잖아요. 네. 애도 안 주면서 네. 애를 우리한테 줘보면은 네. 뭐 문제는 없는데 네. 그래서 이제 저 혼신고도 안 하고 이제 애 성도 안 바꾸고 저래 살거든. 그래, 내가 뭐, 난 아프라 했어요. 그걸, 뭐, 크다 보면은, 뭐, 아빠라고 찾아올 수도 있다. 그러니까, 뭐, 난 아프라. 뭐, 성 바뀌면, 뭐, 요즘 뭐, 엄마 성 따라 뭐, 성도 뭐, 태어날 때부터 정상적인 부부들도 뭐, 엄마 성으로 뭐, 올리고 그러는데. 맞아요, 아버님. 예. 그래요, 아버님. 그렇게 마음 내려놓고 편하게 사시면 좋습니다. 아니 나는 이 나이에요. 나이가 70인데 편하게 안 살면은 맞아요. 나는 하루도 못 살고 죽어야 돼요. 그럼요. 아버님 자체가 이제 원체 사연이 많으신 양반이라서 네. 어쩔 수가 없어요. 나는 이제 사는 게 모든 거 다 생활 능력이 모든 게 다 없으니까 이제 포기한 상태예요. 하루하루 살아가는 게 이제 국가와 자식들한테 폐기치고 사는 거죠. 아무래도 뭐 국가에서도 뭐 보험이고 뭐고 뭐 다 도움 줘야 되는 기고 또 애들도 뭐 생활비라고 한 달에 얼마씩 또 줘야 내가 살고 하니까 자식하고 뭐 국가에 피해만 주고 사는 거지. 뭐 국가를 위해서 그만큼 이바지를 하셨고 자식을 위해서 그만큼 키웠고 뭐 내가 한 만큼 이제 조금 이제 내가 남은 여생 조금 즐기겠다는데 왜? 그래 생각하면 또 괜찮은데요. 그렇죠. 네, 그렇게 생각하세요. 안 그렇게 한 사람들도 있잖아요. 네. 아유, 내 마음 편한 게 제일 좋습니다. 예. 안 그래요? 그렇대서 내가 뭐 해를 끼치고 사는 것도 아니고 내가 맞잖아요. 예. 내가 돈 빌려가 돈 안 갖고 사는 것도 아니고 도둑놈처럼 사는 것도 아닌데. 맞아. 그죠? 예. 그만큼 열심히 성실하게 사셨고 내가 힘든 거 그만큼 이겨내기 위해서 노력을 하셨고 괜찮아요, 아버님. 그 정도는. 예. 고맙습니다. 아버님 같으신 분 이렇게
마음은 일단 본심이고 천심이잖아. 그죠? 마음만 갖고 생활을 해나갈 수 있습니까? 그렇진 않지만, 일단은 자식 걱정은 조금 뒤로 미루시고, 예. 어? 지들 알아서 될 겁니다. 그리고 둘째 놈 같은 경우에도 그렇게 살고 있다고는 하나, 인연이 그렇게 길어 보이지는 않습니다. 그래도 지가 마음이 편하다 하니까 그냥 내버려 두는 거죠. 그죠? 해를 끼칠 사람도 아니니까. 예. 그죠? 그건 뭐 둘이 또 뭐 오손도손하게 뭐 또 열심히 살면 되는 거예요. 예. 자기 아버님도 살아보셔서 알잖아요. 마음 편하게 사는 게 최고야. 예. 돈 많아서 사는 것보다 내 마음 편하게 사는 게 최고더라고. 예. 그죠? 예. 예. 고맙습니다. 예.